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멀터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로드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런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뭐를 해볼 거냐면 일단은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폼인데 우리 그 폼부터 만듭시다. 자, 우선 저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업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 패스로 들어오면 업로드 양식을 보여주는 것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 하고서 그리고 자 get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업로드라는 디렉토리로 왔을 때 자. 얘가 실행이 되면서 request response. response로는 이제 우리가 render 해서 뭘로 할까요? form upload form으로 할까요?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우리는 뷰스 언더바 파일에다가 템플릿 파일을 만들면 되겠죠? 이 세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뷰스 언더바 파일에다가 저는 업로드라고 깔끔하게 이름을 씁시다. 제이드. 그리고 요거는 업로드라는 이름의 제이드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doctype html 그리고 head는 meta, character set은 utf-8 이렇게 하고 body 태그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rm 태그를 만들어야죠. 우선 form 태그의 action으로는 저는 upload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upload라고 하는 path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전송할 겁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속성을 꼭 추가하셔야 돼요. 잉크 타입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셔야지만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파일을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type을 파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name은 뭘로 할까요? user file이라고 할게요. 자, user file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선택한 저 파일을 서버로 submit 하는 버튼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자, 업로드 패스로 접근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과 그리고 선택한 파일을 서버로 제출할 수 있는 제출 버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고서 자, 파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파일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라는 패스로 전송이 되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포스트로 접근한 사용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받으려면 라우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스트로 업로드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response send uploaded 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것까지 일단 해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양식을 통해서 전송했던 데이터를
우리가 새로 고침하면 다시 전송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미 전송된 데이터가 다시 전송되면서 데이터가 중복해서 저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업로딧이 떴고 업로딧이 뜬 이유는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이 패스에 접근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스트에 해당되는 바로 이 펑션이 실행이 된 결과 얘가 화면에 찍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고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전송한 저 파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 파일을 어딘가에 위치시켜서 서비스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우리 수업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됩니다.